아, 덥다. 아, 맞다. 근처에 과자 가게 생겼다는데 거기에 달달한 사탕도 팔고 막 여러 가지 판다는데 잘하면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찾을 수 있겠네. 얼른 가야겠다. 금방 사고 오는 거야. 크, 넓고 시원하다. 아, 저기 사장님, 여기 아이스크림 안 파나요? 아, 아이스크림이요? 아이, 아직은 없는데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만들면 손님분께서는 못 드실 거예요. 왜요? 왜 저는 못 먹어요? 그야, 손님분이 아이스크림이 드실 거니까요. 예?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농담이 너무 심하시다. 농담 아닌데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10분 후에 우리 가게에 아이스크림 메뉴가 추가되겠죠? 예? 예? 사장님, 사장의 정신이 나갔나봐. 나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버린대.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문이 어딨지? 어, 안돼! 문이 잠겼어! 어떡하지? 다른 곳 없나? 어, 저기 있다!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는데? 어, 뭐야 여기? 이 파이프를 이렇게 밟고서 넘어가야 하나 보네. 이게 밑에 이건 뭐야 도대체? 딸기 시럽 같은 건가? 아, 너무 싫어. 이건 뭐야? 초콜릿? 맛있긴 할 것 같은데 이걸 닿으면은 분명 끈적끈적해질 거야. 끈적끈적한 거 너무 싫다고. 얼른 가야겠다.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나 맛있어 보이는 달달한 과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다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너무너무 끔찍하잖아. 나도 저 사람한테 잡히면은 분명 아이스크림 돼버릴 거야. 얼른 가야겠어. 너무 끔찍해. 오케이. 얘들아, 얼른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건 뭐야, 또 껌? 껌에 다음은 분명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분명 잡혀버리겠지? 오케이, 좋았어. 여기로 얼른 가는 거야.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껌이구나. 끔찍해.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빨강색.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냥 찍어볼까? 빨강! 맞았어! 그럼 마지막도 빨강! 나이스! 아, 나 완전 찍샷 아니야? 아니, 그것보다 얼른 건너가야겠어. 뭐야 여긴? 아, 뭐야! 이상한 거품 발생하네? 이게 뭔데 도대체? 여기 닿으면 분명 끈적끈적해질 거야. 난 끈적끈적한 게 너무 싫다고. 달달한 건 좋지만 말이야. 이거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나? 나이스 타이밍! 너무 좋았어. 오케이, 빨리 가야 한다고. 오케이, 뭐야 여긴? 헐, 맛있어 보이는 사탕들인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지 알고 있으니까 먹기가 싫어졌어. 나도 얼른 여기서 나가야지. 아, 저 사탕들 일단 피하는 게 좋겠어. 죄송해요. 밟으면 너무 미안해지니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아, 나도 얼른 도망치지 않으면은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사탕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는데. 뭐야 이게? 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야, 그래도 너는 점프해면 깨가지고 똥꼬로 나올 수 있잖아. 거기로 나오면 어때? 뭐? 그건 너무 더러워. 미안해. 이따가 내가 구해줄게. 일단 얼른 가야겠어. 친구야, 미안해. 일단 나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은 아무도 역의 정체를 몰라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거야. 이 레이저를 뛰어넘어야 하니까 조심해서 가는 게 좋겠어. 오케이. 이게 짧아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바로 닿아가지고 털릴 수도 있다고. 오메이갓, 털릴 뻔했어. 오케이. 좋았어. 어디지? 초록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레드네. 오케이, 아까 전에도 이거 빨강이더니. 오케이, 좋았어. 헐, 꼰 괴물이 두 마리나 있어? 헐, 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는데. 친구야, 내가 미안해. 오케이, 좋았어. 오, 잠깐만, 이거 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뾰족하네. 오케이, 해초 같은데? 일단은 이거 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오마이갓, 물이 엄청 떨어지는데. 오케이. 근데 이거 뭔가 소다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통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오마이갓, 너무 끈적끈적해. 세상에나, 더러워. 내가 저 껌 괴물한테 먹혀야 하는 거야? 다른 길 없어? 와, 진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살아보는 거야. 이
더러워. 여기 어디지? 어 뭐야? 아 얘 입에 완전 누래. 어 껌! 어 야 친구다 야! 어? 어 안녕! 구하러 왔었구나! 아니 나도 먹혔어. 아 그래? 어, 일단은 우리 얼른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똥으로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지. 내가 그 친구한테 똥으로 넣어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더럽단 말이야. 뭐 어쩔 수 있겠니? 일단 얼른 내려가 봐야지. 하 그래야겠지. 오케이 알겠어. 한번 가보자. 화이팅! 나는 텔레포트 할게. 뭐? 아이 야! 하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얼른 가야겠다. 오 이거 목젖이다 이 말이지. 아 기분 나쁘니까 안 되면 쳐줘야겠어. 으아! 목젖 봤지? 어? 뭐야 이게? 아니 세상에 저게 안 낫는다고? 헐 충격적인데. 아니 근데 얘는 껌 괴물이면서 껌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건가? 어쨌든 껌 너무 싫어. 그것도 씻던 껌이잖아. 너무 더러워. 전화할 것 같아. 아 일단 얼른 가야겠어. 어 뭐야 여긴? 아 껌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어 이렇게 턱이 막 커진다고 네모나진다고. 어쨌든 얼른 가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보자. 아니 근데 이거 껌 계속 보니까 핑크색 똥 같잖아 이게. 더러워. 토할 것 같아. 근데 껌 괴물은 똥을 싸냐? 얘 생각해보니까 껌이잖아 껌. 그러면은 그냥 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얘 뭐야 도대체?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어 이거 사장님 보면 조종하는 괴물 같은데? 일단 얼른 가야겠어. 오케이! 아니 이거 뭐야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으차! 으차 좋았어! 어 뭐야 아니 무슨 껌 괴물도 뼈가 있어? 그러면 얘도 사실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헐! 그렇다면 너무 불쌍한데! 아 이 사장 완전 악질이었잖아! 얼른 탈출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오케이 가자. 으차! 아니 근데 나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탈출하고 있네. 싸. 아 그냥 괜히 왔어. 야 집에서 얼음이나 먹을걸. 아 얼른 가자. 오케이 좋았어. 어 뭐야 여기. 아 이거 사람 맞네. 아 진짜 완전 사람이네. 똥 있잖아. 근데 이거 똥이 조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얇은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끝에서 가자. 오케이 좋았어. 잠시만 여기 잘. 오케이. 야 친구야 그렇죠 나왔어. 야 드디어 왔구나. 우리 이제 이 똥구멍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 더러우니까 그 얘기는 그만해줄래? 그래 알겠어. 마침 나도 더러운 참이었는데. 일단 우리 얼른 나가자. 내 새 옷이 지금 더러워질 것 같아. 아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왔대. 이게 무슨 일이냐. 에휴 그러게 말이야. 얼른 가자. 오케이 좋았어. 이쪽으로 가자. 베퍼지 나왔는데 밖이 아니잖아. 그래 근데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야? 그냥 너랑 같이 텔레포트해서 나가면 안 돼? 아 그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써. 뭐? 근데 그거를 저딴 데에다가 쓰고 앉아있었다는 거야? 아 정말 너도 참 멍청하다 진짜. 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얼른 나가지 않으면 사탕이 돼버릴걸. 하긴 그래. 나도 저렇게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 사탕들 아이스크림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나가는 게 좋겠어. 어차 뭐지? 뭐야? 아 여기 자물쇠가 있잖아. 자물쇠 어떻게 열지? 열쇠가 어디 없나? 아 여기 있네 바로. 열쇠 들고 얼른 가볼까?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그러면은 이제 이 막대 사탕을 이제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에 쉽지?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조금만 닿아도 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조심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어. 오케이. 오 좋았어. 이거 겉에 사탕처럼 딱딱해서 맛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야. 오케이 으차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고자가 아니라 사탕이 돼버릴 거야. 오케이 으차 좋았어. 뭐야 잠만 뭐야 여긴. 아 껌이잖아. 아 진짜 껌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많이 있어. 오케이 내 생각에는 가게 사장이 껌 중독인 것 같아. 오케이 얼른 가자. 아 근데 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오늘 탈출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편히 쉬어야 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기 친구가 있네? 친구야! 야 왔구나! 우리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
위, 위쪽? 환풍구? 그래! 탈출할 때는 역시 환풍구가 최고지! 하긴 그렇긴 하지. 알겠어. 어, 그러면은 얼른 올라가야겠다. 오케이. 어, 근데 어디로 가야지? 여기? 여긴가? 어, 어디지? 어, 아, 뭐야. 바로 여기였네. 오케이, 좋았어. 이쪽으로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근데 여기 과자 가게라서 왜 이렇게 식물이 많아? 게다가 이 식물은 되게 오징어같이 생겼단 말이야. 에이, 더러워. 얼른 가야겠어. 오케이, 좋았어. 뜨자. 오, 머리 박을 뻔했어. 머리 박으면 큰일 나. 어? 오케이, 좋았어. 여기로 가주면 되겠구만. 아, 이제 환풍구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곧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어, 아, 진짜 이게 뭐야? 레이저잖아. 어, 이거 딸기 시럽 같은데? 아니, 세상에나 딸기 시럽이 왜 여기에? 진짜 청소도 안 해놓고 말이야. 더러워, 더러워. 얼른 가야겠어. 흐차, 흐차. 이 딸기 시럽 이젠 지긋지긋해. 단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어, 친구야. 야, 이제 우리 거의 남았어. 여기만 지나가면은 분명, 분명 100만%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너 그 말 진짜여야 할 거야. 아니라면 네 얼굴에 딸기 시럽을 잔뜩 발라버릴 거야. 어우, 야, 진짜야. 내가 이 왕관을 걸고 이야기할게. 그래, 알겠어. 얼른 가볼게. 아, 진짜 쟤 진짜로 하는 말이겠지. 일단 가자. 야, 나 드디어 나왔어. 대박적이야. 건물의 이 공기 너무너무 좋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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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무 이뻐. 오, 너무 좋아. 근데 잠시만, 저기 친구가 먹히고 있는데? 저 괜찮은 거야? 이번에는 얼른 가서 구해줘야겠어. 아, 그러려면은 일단 여기를 건너가야 돼. 오케이, 좋았어.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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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케이, 친구야, 내가 곧 구해줄게. 너 괜찮은 거 맞지? 금방 갈게. 뭐, 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지? 어, 저기 친구다. 야, 친구야. 야, 우리 이제 드디어 탈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위에 친구가 껌 괴물한테 먹히고 있다고. 헐, 그래? 알겠어. 그럼 이 옆에 있는 거 바꿔서 얼른 올라가. 그래, 알겠어. 오케이, 좋았어. 으차, 얼른 올라가야지. 오케이,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네가 살려줄게. 탈출인 줄 알았겠지만 절대 아닐 거야. 너 다음에 보자. 그땐 바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지지.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